그런데 임대 서비스 돈 많이 들죠. 수십억 가지고 들고. 그런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만든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런데 관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시스템은 처음에 만들 때는 약간 시간을 드리고 약간 고민을 좀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튜브 해당한데? 예? 이모티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로봇 안기시죠? 다 감정을 갖고 계시죠? 신호 외력을 다 갖고 계세요. 사람의 감정을 다 존재하는데 이 감정을 그림에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이모티콘이죠. 여기 옆으로 이렇게 돌면 이제 눕는 모습과 네, 예. 저는 이거 너무 놀라운 모습. 자, 이거는 이모티콘 종류들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이모티콘이고 오른쪽에 있는 스카우트.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태양을 놓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미 협상하는 방법이잖아요. 가장 두 번째. 자, 이게 근데 우리는 봤을 때 하나, 둘, 셋, 세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 세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했을 때 얘를 계속 할까 하면 얘는 흑색을 받으면 아까 내가 그랬기처럼 어떻게 보일 게 있냐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계속 폭격을 하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목표 가까이 이렇게 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저신이 도표를 그려놓고 자기 생각들을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이렇게 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하나를 중심으로 가지. 마인드맵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밑에 그리고 합동만 합을 하다 보면 해바라기 되겠죠. 그럼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핵심은 표현입니다. 이제 선을 어떻게 그리고 뭘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스케치하듯이 그 스케치하는 걸 컴퓨터가. 자, 이모티콘 만들 때 탁 이모티콘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32개의 이모티콘이 나와있어요. 나와있으니까 전체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누군가 그걸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그 도움이가 아니고 그리고 자 보면 연령대별로 무료이기도 하고 접근에 용이해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최적화된 포토샵이죠. 포토 이미지 만드는 그림 프로그램입니다. 그 애플 쓰는 거고 제가 아까 아이패드는 자체의 그래픽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합니다. 진짜 사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모티콘은 대부분 그래서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몸하고 다리를 만들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고 이거 얼굴만으로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굳이 여기 팔, 다리 전부 다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를 가져와서 다시 굵투명도를 다시 올리고요. 합성 놓고 그러면 유사태로 보면 합쳐지겠죠. 근데 각각의 두 개의 레이어가 존재하는 거죠. 네. 자, 우선 하나의 레이어를 놓고 이 상태로 놓고 여기 눌러서 자, PNG 파일로 익스포트합니다. 접속하시면 지역이죠. 지역도 여기 있고 여기 밑에 제한하기 노란색 버튼 있어. 카카오톡에 들어가봐. 카카오톡 사이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PNG는 320x320입니다. 뭐 그림 한 장면 150kb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도 70번 DPI 또 나오죠? 72 DPI 이상 산업은 RGB 네, 아까 말씀드렸죠? 허름 주종의 이모티콘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뭐냐? 조금 전에 만드셨던 제일 이미지죠? 요게 요거예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 이런 식으로 막 그리세요. 하고 그 변호되지 마시고 서핑하듯이 파도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강사하는 것 근데 실행하는 게 실제 속도입니다.